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는 이 농객 조은산 씨, 그동안 직무 7조를 글을 올려서 큰 화제가 불려왔던 조은산 씨가 어느 신대깨문의 일기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이 글은 풍자입니다. 사실이 아니고 지금 세태를 풍자하는 글인데 지금 대깨문들이 누구일까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을 위해서 이른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지지한다 하는 사람들 누구일까?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세상살이가 팍팍해지고 마치 전쟁터같이 변해버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직도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중성, 그리고 그제 개깨문에도 겁이 있다고 하는 이 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대깨문이다. 내가 언제부터 대깨문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어쩌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본디 나는 기가 얇고 심장이 약해 길거리에서도 온갖 종교인들에게 끌려갔다가 겨우 빠져나오기를 반복했는데 이만한 종교가 따로 없을 것 같기도 하니 사실 잘된 일이기도 하다. 이만한 종교란 것은 바로 이 대깨문, 문재인을 말하는 겁니다. 문. 한때 이런 글이 떠든 적이 있었다. 이른바 대깨문의 일기라 불리는 이 글은 짧고도 명쾌하게 대깨문의 실상을 까발림으로 심장이 꽤나 아픈 것이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자. 그러면서 새로운 과거의 대깨문을 상징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자,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살던 대깨문 김모 씨는 종부세 인상 뉴스에 투기꾼 놈들 잘 됐다며 박장대소를 했다. 5개월 후 전세집 재계약 날 월세 200만 원을 내라는 집주인의 말에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쫓겨나게 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의 이어폰에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흐르고 있었다. 자, 이 기사는 대깨문들이 자기들이 문재인을 지지해주고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그 논리, 거기에 이 설득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지고 저 서울에서 지방으로 쫓겨나서 그래서 먼 새벽에 이제 출근을 해야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들으면서 그들에 대해서도 지배받고 통제되고 계속해서 그들의 선전 논리에 노출되어 있다는 대깨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치 대깨문의 일상을 눈앞에 보여주듯 뛰어난 묘사력이 돋보인다. 그러나 이 글은 한 가지 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속에 저자의 음흉한 속내를 감추고 있다. 아마도 그는 이 글을 통해서 저자 내면에 형상화된 가난한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정치와 결부시켜서 진보적 세계관의 허구성을 까발려 보겠다는 심산이겠다. 그러나 그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나는 부자다. 이제 이 스스로 대깨문이 부자인 대깨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는 얼마 전 20억 원을 갑분이 돌파하고 말았다. 해놓은 것이라고는 지난 총선 이후 민주당이 득세했으니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자네도 얼른 하나 사놔라 하는 지인의 권유에 전세에서 자가로 갈아탔을 것뿐인데 어느 순간 20억 원대 자산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나를 발견한 것이다. 이러니 내가 문재인과 그의 민주당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반면에 집도 못 사고 일순간 벼락거지가 된 부리돌도 있는데 놀라운 건 이들 역시 꽤 많은 수가 대깨문이라는 사실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깨문도 겁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대깨문 중에서도 최하급이다. 이성보다 감성이 더욱 효과적인 부동산 양극화의 희생양이자 정치적 재물로서 그들의 앞날은 자명하다. 여론조사 그래프를 통해 표출되는 여론의 푸른 막대기, 그 안에 작은 이 화소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표와 혼을 바칠 것이다. 자, 직장 다니며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가겠느냐고 너도 얼른 가게 하나 내서 사장님 소리를 들어보라던 동창 녀석이 어제 죽었다. 최저 시급에 못 이겨 직원들을 다 내보내더니 제 마누라와 작시들까지 동원해서 가게를 지켜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 금지 탓에 그만 장사가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퇴직 전날까지 매오던 그의 파란 넥타이가 생각난다. 장례식장에 들러 육개장 한 그릇을 얻어먹은 나는 그 길로 외제차 전시장에 들러서 벤츠를 계약한다.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들을 말하고 촛불을 말하고 서민을 말하는 정치인을 비로소 신봉한다. 차별화를 꿈꾸며 남들보다 더 나은 미래, 더 좋은 집, 또 차, 범접할 수 없는 부의 향인을 가능케 해준 그들의 이중성과 모순성에 무한히 감사하다. 누군가가 말한 사람 사는 세상이 뭔지 이제야 나는 조금 알 것 같아. 그것을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세상, 또 못 사는 것들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못 사는 것들은 더 못 사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 내가 사람이 되었다. 내가 사람이다. 잘 사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들. 자, 출근길에 잡념이 길었다. 그 하면서 어느새 회사에 도착했다. 동지들은 머리띠를 두른 채 오늘도 파업에 열중이다. 뒤늦게 밝히지만 나는 귀족 노조다. 공무원을 능가하는 정년이 보장되고 평균 연봉이 1억을 상회하는, 게다가 근무 중 유튜브 시청이 가능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동자의 권리와 전태일의 영혼을 소환할 자격을 갖춘 신지배 계층이 바로 나인 것이다. 이게 지금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노조들이 이런 노조 귀족 계급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연봉이 1억이 넘고 회사에서도 새로운 귀족 계급이 되어버린 이들. 자, 그들이 바로 이 벤츠를 계약하고 집을 갖고 있고, 그 집이 20억대의 자산가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크게 긴장을 느끼지 않는, 왜냐하면 노조,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집권 세력의 비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가 지금 출근하면서 하는 그 상념들, 느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회사 정문에 위태롭게 쓴 용역업체 소속의 경비원이 사원증 제시를 요구한다. 그도 대깨문이다. 헛것이나 바라는 비정규직, 감히 전태일의 후예를 가로막다니. 노동자에게도 겁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이윽고 사원증을 확인한 경비원이 버튼을 눌러 차단기를 올린다. 사이드 미러 속에 멋들어지게 경례를 올려 붙이는 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사라지고 만다. 주차를 마친 나는 차 시동을 끈다. 시계를 본다. 한 시간 정도의 가벼운 지각은 사측도 함부로 문제 삼지 못할 것이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를 젖힌다. 라디오를 켠다. 벤츠의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으로 듣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은 언제나 훌륭하다. 오늘 게스트는 대선에 출마하는 전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니 5.1 채널 서라운드 스피커로 거의 감미로운 목소리나 감상해야겠다. 오프닝 멘트가 올랐다. 그가 말하기 시작한다. 사람 사는 세상. 촛불 정신을 받들어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아 좋다. 이것이 시무 7조에 글을 올렸던 조은산 씨의 어느 신대깨문의 일기였습니다. 여기 들어보면 신대깨문은 그야말로 귀족이다. 자산도 많다. 이 회사에 1시간 늦게 출근해가지고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트를 눕혀가지고 뒤에서 뉴스 공장을 털고 누워있다. 올라가지도 않는다, 회사에. 그리고 들어보니까 오늘도 전 법무부 장관 누굽니까? 추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 사람 사는 세상. 이들이야말로 지금 이 글을 쓴 조은산 류의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뭐 사람 세상, 그러면 국민 여러분을 뭐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법을 파괴하고 여러분을 지킨 게 아니라 여러분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내가 출세를 하겠습니다. 내가 더 권력을 갖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문재인이 아닌가. 자, 출발은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는데 그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주장하기를 자, 새로운 콘텐츠가 없다. 뭐 선거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만 반대만 한다고 그러는데 새로운 콘텐츠는 문재인 반대하는 게 콘텐츠다. 문재인 반대로 하면 나라 잘 살게 만든다. 그만큼 문재인대로 하면 나라가 폭망하게 만들었으니까 반대로 하면 잘 살게 만든다. 너무나 이 역설적인 주장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위선 주류 세력이 됐는데 이들이 잘 살고 이들이 착취하는 계급에 속해 있고 이들이 위선하는 계급에 속해 있고 이게 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계통에 속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마치 저 지방에서 새벽 5시에 출근하면서 이어폰을 꽂고
뉴스 공장을 듣고 있는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 자, 벼랑 끝에 떨어져서 물에 빠지면서도 만세 하고 있는, 대깨문 만세, 문재인 만세 외치고 있는 사람들. 빨리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